안녕하세요, 여러분. 본니입니다. 벌써 이렇게 프렌치 에스레저 브랜딩 위트의 마지막 후기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. 지난 3개월 동안 뭐 일상 속에서나 또는 운동할 때도 이렇게 예쁜 옷을 입을 수 있었고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경험이었어요. 지금 입고 있는 이 옷도 프론트 타이 긴팔티 옐로우 컬러이고요. 평소에 옐로우 컬러를 잘안 입어봤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조금 화사한 컬러를 찾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 긴팔티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조금 날씨가 풀리면 평소에도 잘 입고 다닐 것 같아요. 이 상의를 입었을 때는 이 위트에 세미 부츠컷 레깅스 팬츠를 입었고요. 부츠컷이기 때문에 끝에 이렇게 보이시려나? 좀 유니크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. 제가 여기 전신 사진을 올려놓을게요. 엉덩이랑 허벅지를 딱 잡아주고 이 종아리에서 딱 퍼지기 때문에 약간 좀 말라 보이는 감이 있었어요. 다음은 이 티차 크로스백 오픈 브라타 다크 퍼플 컬러입니다. 확실히 화사한 컬러 입으니까 다르더라고요. 사진 찍었을 때도 그렇고 보면 이렇게 패드가 두꺼운 편이에요. 그래서 딱 가슴을 잘 잡아주고요. 이렇게 크로스 디테일이 너무 예쁘고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렇게 3단 후크아이로 되어 있어서 또 답답하지 않게 착용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. 이 브라탑 밑에는 이 티차 크로스 구부 레깅스를 입어줬고요. 요것도 이렇게 크로스 디자인이 들어가 있죠? 딥퍼플 컬러예요. 둘다 퍼플로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. 네, 저한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. 근데 생각보다 너무 예쁘더라고요. 항상 좀 칙칙하게 운동하고, 레깅스를 평소에 입을 때도 있는데, 블랙 컬러만 엄청 고집을 했었거든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, 여기 허리단에 이렇게 크로스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유니크하고, 개인적으로 제가 위에 입은 백 오픈 브라탑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. 당연히 착용감도 좋았지만, 사실 제가 지금까지 위트의 제품들을 입어보면서 느끼는 거는 혹시 몸매를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. 이제 허리나 배나 이제 엉덩이 부분을 딱 잡아줘서 뭐 이왕이면 운동할 때좀 날씬해 보이면 좋잖아요. 오늘 마지막 이 위트 그리고 저의 운동 영상에서 같이 해볼 동작은 라포스튜어 뉴 샤모입니다. 낙타 자세인데요. 낙타 자세는 저는 특히나 이제 거북목이 되게 심해요. 그래서 수업할 때 약간 이렇게 하고 컴퓨터 할 때도 이렇게 빼고 있고 사실 뭐 일할 때 말고도 평소에 항상 이렇게 앉아 있어서 꾸준하게 해주고 있는 동작입니다. 저처럼 거북목이시거나 조금 자세가 안 좋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여러분.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좀 시간이 또 지나서 그때 저의 또 새로운 운동 루틴을 촬영을 해볼게요. 그러면 당분간은 또 다시 불어 공부하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À la prochaine et bonne nuit!